살아나 있을 줄 알고 너 보내준, 아니, 먹방이 보내준 거야. 어딜 친 겁니까? 어딜 친 겁니까? 야, 너 좀 쉬어. 야, 좀 쉬어. 자, 여러분. 바꾼다! 오케이! 내놔. 자, 당장 선출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재임하게 해주십시오. 투표를 통해 선출된 두 번째 방장은 김종국 씨입니다. 자, 석진 씨. 벽 좀 보고 있어요. 벽 좀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한 거.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김종국을 사랑합니다. 김종국을 사랑합니다. 자, 현재 방장이 유지된 이 상황 속에서 찬스권을 걸고 진행되는 1라운드 미션. 오케이! 그 씬 목소리입니다. 그 씬? 랜덤으로 뽑은 영화의 첫 시작 부분을 차례로 듣고 추측 제목을 맞히면 성공입니다. 와, 영화요? 많이 맞힌 1인에게 찬스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맞힐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듣고 유리할 수도 있고 뒤로 갈수록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 방장이 이거는 초반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재서 이광호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방장님은 한 6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장님은 내가 볼 때 8명이잖아요. 네. 딱 4번 줬습니다. 오케이. 딱 맞출 확률이 그러면 지석진 제... 1번. 오케이. 지석진 1번. 오케이. 유재석 2번. 예. 와. 영수 3번. 저... 아, 4번 본인 하세요. 4번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4번 본인 하세요. 4번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민이 여기 안 들어왔어. 5번은 1, 2, 3번. 5번은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동원 가사입니다. 아, 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하동원 제일 뻔해. 5번, 6번. 양세찬 다음 송지효. 전소민 도와줘. 꿀팁. 전소민. 그러니까 아예 귀에조차 안 주는군요. 전소민. 전소민이 제일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퀴즈. 영화 스타트. 출근길 교통정차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출근길 교통정차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분명히 그런 영화야. 어? 재난영화 아니면은 재난영화 아니면 괴물영화야. 정답!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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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괴물. 아! 아! 자. 아. 전혀 아깝지 전혀 않았다. 다음 대사 갑니다. 영화 플레이. 동부간선, 서부간선 소통 원활하고요. 교통방송이에요? 잠깐만. 동부간선, 서부간선 소통 원활하고요. 교통방송이에요? 잠깐만. 이게 영화예요? 이게 나한테 기회가 오겠다. 잘하면. 5, 4, 3, 2, 1. 자, 3번 주자 누구죠? 저입니다. 자, 다음 대사 영화 플레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역시 천호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전 구간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와, 짧다. 아니, 교통방송 아니에요 이거요? 안 되겠네. 터널. 맞아, 나 이거 같. 터널. 맞아, 나 이거.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 이거 무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화장품에 그래. 나온 거. 나도. 나 터널인 줄 알았어. 자, 다음 대사. 이 시각 교통 상황에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해. 또 한 가지가. 근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